안녕하세요. 택배가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됩니다. 모레부터 쉬어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운전 아무도 조심히 과연 조심 다녀오십시오. 자연산 민어입니다. 수치입니다. 설장대기로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 회로 썰어 드시고 나오면 랩에 쌓아갖고 냉장고 넣어놨다가 잡수시면 돼요. 뺐다고 아깝다 보내드릴게요. 자연산 민어입니다. 회 떠갖고 1kg씩 랩에 쌓아서 급성 냉동했어요. 받으시면 약간 녹여갖고 회로 드시고 또 저감으로 드십시오. 다른 생산하고 하포장으로만 판매합니다. 민어 정감만 주문하시면 택배비 추가됩니다. 먹갈치입니다. 손질해서 보내드릴게요. 신미 4.0에서 4.3, 신미 3.7에서 3.9, 파갈치입니다. 파갈치가 뭐냐면 먹갈치 뱉어진 것을 파갈치라고 그래요. 이 신미 7.1에서 7.3, 그 다음에 이 신미 6.4에서 6.6, 이 신미 6.7에서 6.9. 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40미짜리고 9.0, 8.9 크기 차이 있고요. 9.0, 8.6kg. 회나 조림 또 말려서 반찬하세요. 낙지예요. 대낙지입니다. 씨알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삶아갖고 드시면 돼요. 이것은 체나고 오징어입니다. 수마리 5.0, 그 다음에 수마리 5.3kg. 이게 여러 상자라서 그 무게 차이 약간씩 있어요. 그리고 체나고 오징어 이렇게 뻘개요. 시커매. 이렇게 이 색깔인데 서로 맞닿는 부분은 이렇게 하얗게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밑에 얼음 다 깔려갖고 있죠. 이거 화르가 아니고 사느라서 회로 드시는 것보다는 삶아서 또 데쳐서 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꽃게입니다. 이건 엄청 큰데 얘네도 작아요. 1kg에 4마리 정도 올라가는 게 있고 이 큰 것들은 1kg에 3마리 좀 안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근데 섞어서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고 숯꽃게는 이 게뚜껑에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시고 이 살만 무침으로 드시고요. 또 통째로 삶아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바로 냉동실에 넣어갖고 저희가 보내니까 그 얼음에서 택배를 보내잖아요. 발이 좀 떨어지니까 그거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맡겨주십시오. 붉은 각새우입니다. 바람 타갖고 머리 쪽이 좀 시커멓고 선도가 좀 떨어져요. 8월 28일날 수요일날 냉동을 넣습니다. 받으시면은 껍질 까갖고 살만 요리하세요. 간점이 회입니다. 뭐 회로 드시고 초무침이나 조림 반찬 하시고요. 뭐 다른 생선하고 화포장하면은 그 4,000원 빼시면 돼요. 거북선입니다. 만재도 조업해갖고 삶아갖고 냉동했어요. 그 받으시면은 뜨거운 물에 3분 정도 뭐 데워 드시거나 전자레인지에 데펴갖고 드시면 돼요. 그 다른 생선하고 화포장으로 판매하니까 1kg에 18,000원이고요. 그 거북선만 주문하시면은 택배비 7,000원 추가돼요. 갯가재입니다. 이거 전라도 말로는 쏙대기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갯가재를 4월 26일 날 냉동했습니다. 암놈하고 순놈 다 섞여 있고요. 삶아서 드시고 또 녹여갖고 이렇게 무침으로도 드시는데 드시고 장단구도 드시는데 이 냉동된 상태라서 이왕이면 그 이렇게 물에 이렇게 찜으로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요것은 고등어입니다. 한 상자에 10마리짜리 특대 고등어예요. 지금 근데 제가 여기다가 20마리씩 넣어갖고 제가 직접 저희가 냉동을 넣은 겁니다. 18.9kg 나와요. 남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마리당 43cm 왔다갔다 합니다. 크기 차이 약간씩 있고요. 조림이나 소금 뿌려고 구워서 드십시오. 구워서 드릴 때는 약간 물 한번 뿌려갖고 구우는 게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호일에 싸갖고 드시면 더 맛있어요. 병어입니다. 소금과 내갖고 말렸으니까 그 받으시면은
약한 불에 구워서 드시거나 찜으로 드시면 돼요. 그 병어만 주문하시면 택배비 7,000원 추가됩니다. 요것은 한 상자에 30마리짜리라서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다른 생선하고 하프장으로 주문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연산 민어입니다. 이런 크기 차이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손질하고 손과는 약하게 해서 말렸습니다. 받으시면은 약한 불로 구워 드시고, 이거 한 마리에 그 상자 안 들어가니까 잘라서 벌러 이렇게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해서 그 포장할 수도 있어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황석어입니다. 대급박 띄어불고 손과 약하게 갖고 말렸거든요. 받으시면은 그 간장 좀 넣어갖고 조림으로 드시면 맛있어요. 요것은 풀칩이 말렸습니다. 손질해갖고 말렸으니까 받으시면은 조림으로 드시는데 손가 안하고 말린 거예요. 씨알 큰거 아니고 작습니다. 그리고 막 배아지 막 옆에 너덜너덜 한 것도 있고 함께 이해 부탁드릴게요. 30마리에 택배 포함해갖고 29,000원에 보내는 거니까 몇 마리씩 조림 반찬하시고 나머지는 소분해갖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조금씩 빼서 드세요. 자, 요것은 국내산 천일염입니다. 천일염 1액 확인 보이고요. 자, 이것은 하이도 소금이에요. 소금 입자가 굵고 좋아요. 그 소금은 봄소금이 좋아요. 장마지기 전 소금 그 참고하시고, 이게 무게가 20kg거든요. 20kg인데 그 간수가 빠지니까 20kg 약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멸치 액젓입니다. 3년 넘게 숙성한 거고요. 유통 기한은 항상 다르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늘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아주 조금씩 들어갖고 반찬을 드시면 돼요. 갈치 젓갈 쌈장입니다. 뭐 받아갖고 바로 뭐 드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뭐 그 들깨 같은 거 참깨 좀 넣어갖고 좀 이렇게 약간 좀 가미해가지고 삼겹살 구워 드시거나 반찬으로 드시면 돼요.